안녕하세요. 요즘 카페 많이 가시죠? 좋은 카페 찾아 외곽으로도 많이 다니는데요. 오늘은 용인 청이구에 있는 수제 브레드로 유명한 멋진 베이커리 카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의 이름이 A Love Slice Piece인데요. 밖에서 보면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3동이나 됩니다. 게다가 야외 공간도 정원으로 멋지게 꾸며놨어요. 아름다운 야외에서 만남빵과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식물이 뿜어내는 산소와 비타민 D도 마음껏 섭취합니다. 이 조그만 건물 이름이 Peace인데요. 오붓하고 조용한 분위기 원하면 이곳에 자리하면 되겠죠? 은빛깔의 자작나무가 있어 운치가 있네요. 신기하게 커플로 피는 체리 세이지가 작지만 정말 예쁘네요. 자작나무 숲이 아름다운데 언젠가 크게 자라면 귀한 휴식처가 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나무 발판을 따라 산책로를 만들었네요. 예쁜 꽃들도 빠지지 않고요. 백합이죠? 요즘 보기 드문데 예뻐서 한 컷 남겼습니다. 정원이 크지 않지만 이렇게 둘레길로 만들어 놓으니 산책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미국적인 분위기예요. 건물이 상당히 높네요. 건물이 두 개나 됩니다. 이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층 건물이지만 오픈용으로 천장이 아주 높네요. 우와, 딸기와 여러 종류의 과일 타르트인데요. 정말 예쁘고 상큼하고 맛있겠어요. 평일에 온 건데 벌써 빵이 많이 빠졌네요. 와, 딸기가 들어간 상당히 큰 페스트리예요. 너무 맛있겠지만 비쌀 것 같아 일단 구경만 합니다. 신선한 딸기를 넣고 즉석에서 만드니 꼭 먹어봐야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이곳 시그니처 브레드였는데요. 딸기 러브 크림 다니쉬인데 가격도 6,500원으로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보기만 해도 쫄깃하고 맛있어 보이는 색상이죠?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다 먹어보고 싶었답니다.
와, 이건 제가 좋아하는 종류인데 5,000원밖에 안 하네요. 대박. 끝이 없는데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특이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동생이 산다고 데리고 와서 주문은 알아서 해주네요. 이 예쁜 망고가 다 떨어졌어. 왜? 이게 그렇잖아요. 달고나 맛있어. 커피부터 맛보고, 근데 아쉽게도 촬영하고 오니 커피가 식어서 맛을 잘 오미를 못합니다. 되게 맛있다. 망가져서 먹어? 그냥 위에만 먼저 먹어. 여기는 빵의 천국이다, 야. 이런 제가 좀 처음 봤어. 맛있다. 맛있다. 부드럽게 녹아듭니다. 안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한 빵인데 겉이 롱지처럼 고소하고 고기보다 진짜 맛있어요. 나는 빵을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어본 적이 요즘에 없어요. 르방과 외에는 근데 르방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아까 받은 빵을 사러 오니 마침 만들고 계셔서 촬영했습니다. 바삭하고 맛있어 보이죠? 크림도 많이 넣네요. 이 빵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비싼 줄 알았더니 저렴해요? 네, 제가 페스트리 좋아하는데 딸기까지 들어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격으로 이건 저희 시그니처 메뉴라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빵이 저렴하면서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몇 가지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3년 됐어요. 네,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베이커리하고 커피하고 같이 하는 데가 이기잖아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다보고 빵은 좀 비싼 편이고 이렇게 반까지 먹는데 빵은 진짜 맛있어요. 큰 제과점보다 종류도 훨씬 많고 훨씬 저렴해요.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최종 완성까지 담아봤네요. 슈크림 같아요. 크림이요. 나는 생크림이었으면 좋았어요. 이게 화분에 조각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크네요? 피자 같아요. 위에는 페스트리고 가운데는 슈크림 들어간 거고 딸기 많이 들어갔어요. 위에는 부삭해요. 이런 페스트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페스트리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6,500원밖에 안 돼요. 진짜 저렴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